아, 사람이 가끔가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, 야, 요즘 들어서 그 뭐 체리 그게 심고 싶어가지고, 아, 밭을 한 400평 샀는데 전 주인이 그 뭐야 한 5년간 땅을 묵혀가지고, 아휴, 그 집 옆인데 식부리가 그냥 허리춤까지 들어가지고, 저거를 뭐 물겨울에 체리를 심으려면 직불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, 이거 아주 혼자 애먹게 생겼습니다. 체리 농사를 한번 한 400평만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, 이제 오늘부터 첫 작업이, 그러니까 잡초제거, 잡초제거가 아니라 직불이 제거. 아, 어마어마한 직불이 농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휴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구입해서 제가 체리 심으려고 하는 땅인데, 와, 여기 전 주인이 뭐 멋있게 어떻게 하려고 울타리도 쳐놓고 다 했는데 지금은 직불이한테 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. 전부 다 여기서 저 위에까지가 땅인데, 식불이 넝쿨 그걸 다 제거해야 되는데, 그렇다고 약을 할 수도 없고, 식불이 넝쿨이 막 이 정도로 번지죠. 저 뭐 울타리까지 막, 어우, 저 큰 뽕나무로 뒤집어 엎어서 저렇게 할 정도로, 야, 정말 무지막지합니다. 한번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. 아이고, 직불이 제거를 하러 가자. 직불이 제거 연장입니다, 연장. 아, 이건 뭐 저기 넝쿨 제거는 큰 맛이고, 만두칼이라고 딱딱한 나무 자를 때 쓰는 겁니다. 일단 그 대문 이제 밭 들어오는 입구가 저렇게 전 주인이 이렇게 그 대문까지 만들어 놨었는데, 일단 문 대문 식용쿨은 제거를 일단 했습니다. 대문만 열린 셈이지 뭐. 근데 이게 밭 이라고 볼 수가 없지. 이게 지금 이쪽 밭도 제가 저기까지 저 큰 나무들까지 샀는데, 더 무섭네, 더 무서워. 아휴, 고양실이 샀네, 고양실이 샀어. 체리 먹으려고 하다가 뼈골 빠지게 생겼네. 아휴, 아, 칡뿌리는 맛있다고, 막, 이 칡넝쿨은 왜 모양이요? 육실하려는 거 아주. 그냥 연천 보고 그냥, 노래나 하면서 그냥 살을 걸, 이거를 다, 지금 이 칡뿌리를 다 제거해서, 올 겨울 안으로 제거해서 여기다 체리나무를 심어야 되는데, 한 스밖에 안 나오네. 그래도 해야지. 좋아요. 구독 눌러주세요.